공급 시그널을 여러 가지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만 해도 이사 공급 대책을 비롯해서 범 내려온다. 임대 물량이 적어지고 그렇죠. 그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제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등의 물량이 어떤 불안으로 야기가 될 수 있겠죠. 공급 네. 물량에 대해서. 그러면은 사실상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분들의 주거 불안정이 또 가속화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네. 앞서 독일 베를린시 이야기도 했는데 보니까 베를린시가 계속 네. 발전하는 도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만큼 공급이 됐었어야 되는데 네. 공급은 항상 늦잖아요. 지금 서울도 베를린의 시장과 비슷한 양상을 네. 보이고 있는 거죠. 성장하는 그렇죠. 도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임대 시장이 전체 임대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 시장은 10% 내외 정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민간 시장의 물량을 예, 막아버리거나 혹은 좀 민간 임대 사업자가 이제 어떤 테러를 막거나 혹은 이제 비정상적인 시장을 이제 유도하게 된다면 네.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임대가 필요한 그런 저소득층이겠죠. 맞습니다. 네. 그런 또 그래서 또 전월세 상한제도 우리가 하고 계약갱신 청구권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네. 이 공급 자체가 계속 이게 그렇죠. 못 끼니까 근원적인 네. 문제가 일단 네. 예, 서울 수도권 시장의 공급을 네. 예.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가 나오고 네. 이게 2023년에만 공급이 입주만 되면 이게 굉장히 좋은데 좋죠. 참 이 정부도 안타까운 게 여기 LH 사태가 네. 터지면서 터지게 되면서 네. 네, 공급이 이제 원하는 시기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급 시그널을 여러 가지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만 해도 이사 공급 대책을 비롯해서 기타 뭐 3기 신도시 그리고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네. 도심 고밀도 개발 등등 여러 가지 루트로 사업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나 오늘 서울시장이 발표한 여러 가지 그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에 네. 대한 어떤 그 규제 완화 대책 이런 것까지 해서 그 공급 시그널을 계속 주고는 있지만 당장 네. 2, 3년 안에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즉 공급의 물량이 적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민간 임대 시장까지 이제 정부에서 묶이죠. 관여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전세 시장까지. 네. 아, 그 3기 신도시 좀 빨리 추진했었어서 그게 그렇죠. 이제 말 가령 2022년에만 네. 뭐 입주가 진짜 가능했다면 네. 네. 아쉬운 부분이죠. 예. 네. 왜냐면 지금 2021년이니까 한 1년 반 내만 입주 네. 분양이 아닙니다. 입주만 입주. 된다라고 하면 네. 상당한 공급량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나갈 땐 좀 그런 아쉬움이 아쉬웠습니다. 남아 있습니다만 네. 과연 어떻게 이 정부가 주택임대 사업자의 혜택 축소를 처리하는지가 이번 주 뭐 다음 주 내에는 결정이 네. 나겠죠. 그다음은요. GTX 이 디노소 이 이야기도 지금 네. 굉장히 복잡하고 큰데 좀 네. 이게 내용이 예. GTX 디노선이 예. 기존의 이제 그 서부권의 경기 서부권에서 이제 기대하던 바는 서울 그리고 특히나 강남으로 강남까지. 직결되는 그런 노선을 기대한 바 있는데 예. 사실상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는 확 축소가 되었죠. 부천까지만. 네. 네. 예, 그래서 이 안을 놓고 굉장히 많은 갈등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네. 용산까지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산까지요? 용산까지. 예.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결국은 예산의 문제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 이게 용산 안으로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것도 이제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봐야 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GTX 네. D 노선 관련한 뉴스도 네. 이게 이제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 그렇죠. 또 그 지하철 이게 현재 김포가 골드라인이 네. 정말 심각합니다. 예. 불량 자리거든요. 예. 경전철이 예. 뭐 지옥철이라는 표현보다도 더 네. 안 좋은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얘기도 오늘 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내용은 그거는 다음 네,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될 정리를 것 해서 네.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 네. 자,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다 찾는데 다 오르고. 네,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시점에 내 집을 마련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네. 살면서 가치가 오르는 곳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네. 네.
정말 긴급 상황 발생 시 어떤 하락기가 왔을 시에 네. 거주할 최소한 우리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좀 예, 지역을 선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건 실수요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도 지금 다양한 특히나 서울시에서 오늘 발표한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을 비롯해서 초기에 재개발 구역들 그리고 네. 어떤 해제된 구역들이라든지 이런 낡은 빌라들까지 지금 상승의 시그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이 많이 오를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시장은 저가 시장대로 고가 시장은 고가 시장대로 많이 오를 텐데 서울 안에서 이제 입주하실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